연습생 박진영이요? 네, 연습생입니다. 그 어디 소속이 돼 있나요? 네, 지금 JYP에 소속돼 있습니다. 첫 번째 탈락을 하셨는데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너 같은 남자는 다시 만난 에일리 박혜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만난 에일리라면은 이전에 만난 적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제가 타 방송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출전을 했다가 에일리 선생님께서 심사위원으로 네. 아, 어? 슈스케. 슈스케예요. 오, 봤어요. 봤어요. 거의 마지막에 우시더라고. 어, 네. 감정을 너무 잘 다 버리셔가지고. 어떻게 멕시코 사람만 기억을 해요, 그걸? 구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크리스티안이시죠. 대박이네. 그때 뭐 어떤 노래로 참가했던 거예요? 어, 네. 제가 그때 에일리 선생님의 하이어라는 곡을 인천 에일리라는 닉네임을 달고 에일리 선생님 앞에서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탑4까지 진출을 했었어요. 네. 탑4면은 완전 우승할 뻔했던 거네. 아, 네. 들어보고 싶다. 탑4면은 우승할 뻔한 거 아니에요? 아, 나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하이어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네. 네. 에일리 선생님 저 뒤에 듣고 계세요. 네. Going higher 널 막을 수는 없어 내가 가는 네 길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어 Going higher 내가 바라던 순간 눈부시게 빛나는 또 다른 나를 보게 다시 들어가요. 아니, 저것은... 잘못했어요. 아, 들어가요.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죠. 너무 잘하시는데. 해븐 아니었었으면 아까워요, 끝까지 갔었을 것 같아요. 해븐이 아니었다면. 해븐 아니었었으면. 아, 미안하네. 너무 아깝다. 미치겠다. 어, 내가 선택했다. 제가 아까 했던 파워에 대한 이야기는 취소할게요. 감사합니다. 야, 파워 안 줄 알았어.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 탑4에 들어갔던 분이 1라운드에 떨어지는 게 희생신 겁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둘이 멋진 밤을 함께 하지. Oh honey, oh baby,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를 믿지 절대 후회하니 없지. Hey party, 그 차기는 밤 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에서 둘이 멋진 밤을 함께 하지. Oh honey, oh baby,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를 믿지 절대 10년이 지나도 박진영, 노을의 강균성입니다. 비밀하나 뭐 폭로해줄 수 있는 거 있나요? 워낙에 막역한 사이시니까.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피부가 네. 좀 아토피가 있으세요. 아 그래가지고 아 그게 너무 저는 안타까웠던 게요. 네. 같이 이렇게 녹음을 하다 아토피가 보면 있어요? 네 아토피가 네. 있으세요. 근데 자 실시간 검색어 박진영 아토피 떴습니다. 네. 그런데 쭉쭉 이제 올라가네요. 네. 이쪽이 간지러우실 때 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쳐도 되거든요. 예. 근데 형은 워낙 팔이 기셔서 네. 그거 이렇게 치세요. 간지러울 때요. 그렇죠. 오랑우탄도 안 그러지 않나요? 아 근데 예. 정말 그렇게 치셔서 저는 처음에 그 모습을 봤을 때 예. 깜짝 놀랬죠. 예. 왜냐면 저희를 이렇게 막 혼내키면서 예. 노래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 여기를 이렇게 막 치셔서 아니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왼쪽이 처음부터 여기가 가려우면 그렇게 안 치죠. 근데 처음에 여기가 가려우니까 이렇게 치다가 근데 왜 가려울까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친 거죠.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쳐요. 아 그랬군요. 아 그렇죠. 진영이 형은 저에게 있어서 제가 죽을 때까지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냐면 노을을 만들어주신 분이고 노을의 이름도 지어주시고 모든 음악을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습생 곽진영, 박성진입니다. 박성진, 네. 연습생 박진영이요? 네, 연습생입니다. 그 어디 소속이 돼 있나요? 네, 지금 JYP에 소속돼 있습니다. 제가 맞췄잖아요. 뭐야? 아셨어요, 누군지? 이제 이번 나오는 분 중에 유일하게 미리 알았던 분이에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데뷔할 그 신인 그룹의 리드 보컬. 아 그래요? 그 노래 잘하는구나. 그 회사에서 JYP에서 네. 박진영 씨의 모창 능력자로 나오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연습생 애들 다 같이 이제 지원을 했는데 최종까지는 두 명이 올라갔는데 이제 또 마지막 이 무대까지 올라온 거는 저 혼자 딱 한 명. 그 경쟁률이 어느 네. 정도 됩니까? 35-1. 박진영 씨 몰래 이제 준비를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거는 네, 저는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전혀. 아, 그래요. 여기서 그 옆에 분도 JYP 연습생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두 명. 진짜 빵 터질 것 같은데. 최종 면접. 네, 최종 면접 왜 같이 했으면. 우리 회사 스타일의 외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JYP 자체 오디션을 35-1로 뚫고 와서 네. 히든싱어 예심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건 정말 공정한 예심을 거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연습생들 사이에서 우리 박진영 씨에 대한 그 평가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좀 카리스마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카리스마도 뒤에 이제
좀 귀여운 면이 있으세요 좀. 그 카리스마를 보여주실 때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이 친구도 노래할 때가 제일 멋있네요. 아, 아 예, 제가 계속 말을 시켜보긴 하는데 예. 답답하네요. 예. 아, 죄송합니다. 방송보다는 공연 위주로 활동할 생각이에요. 공연 위주로 활동할 생각이에요. 예, 예능 바로 접혔네요. 예.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더 네. 호통 치시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아, 호통을 치시는 네, 그런 모습이 저는 저희들이 봤을 땐 좀 네. 귀여워 보였어요. 어쨌든 공연 위주의 활동을 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오늘, 이번에 네. 박진영 씨 사장님이 나오셨잖아요. 네. 좀 조언해 주거나 뭐 평가를 해 주시든지. 그래 오늘 좀 많이 예.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보니까 어떠세요? 어. 아 오늘 평소만큼 그렇게 소리의 빛깔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공기 반 소리 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가 네. 더 많아요? 공기하고 소리 중에. 공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말이지 예. 오늘 나오는 바람에 데뷔 시기가 6개월 늦어질 것 같아요. 네 연속 더 해야 되겠다. 저는 솔비네요. 10년 동안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반쪽 신지 권지안입니다. 네. 언니 저한테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제가 좀 표현을 잘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이번 기회를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예. 네. 아이고. 그래도 향이 조금 뚝뚝한 네. 편이에요. 아 예. 네. 네, 근데 저는 조금 표현을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표현을 잘 못하니까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그게 어떤 거예요? 예. 네, 아 제가 방송을 네. 잠깐 쉬면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언니랑 같이 술을 먹다가 이제 집에 딱 왔는데 지갑에 30만 원이 넣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그때 딱 문자로 그 광고 촬영해서. 돈 벌어서 너한테 용돈 주고 싶다고 지갑에 넣어놨다고 딱 그... 참... 18신지 NCI입니다. NCI군요. 들려줄 수 있나요? 어떤 Always를... Always. 네.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우리들의 추억까지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 나를 감싸주는 꿈이 있다면 똑같네 똑같아 감사합니다 이거 미션 공이 들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똑같아요 똑같아 너무 잘한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도 돼요 우리의 꿈? 후렴 부분을 들어볼게요 네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우리 앞에 나가서도 결코 두렵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수많은 시련들 밝은 내일 위한 거야 오. 야 똑같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본인이 들으니까? 예? 들으시는 게 어때요? 저는 원래 이 친구를 알고는 있었는데요 네네. 이렇게까지 비슷할 줄은 몰랐어 목소리가 모창을 제대로 들은 건 처음이죠? 처음이죠 예. 저 신지 씨도 많이 좋아했는데 이제 이렇게 네. 가까이 본 건 또 이렇게 오래 있는 건 처음이잖아요 네 제가 다른 선배 가수분들이랑 노래를 이렇게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네. 이제는 나와서 일단 노래를
같이 부르게 돼서 너무 좋고 네. 제가 사실 이번에 준비하면서 또 코요태 선배님들 노래를 더 많이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팬이었는데 나와서 더 팬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네.